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의 한 철도기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철도기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알려졌는데 자택 조사 결과 다수의 폭발물도 발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BB건을 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여행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하고 중국의 국제조사 참여와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의 한 철도기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 숨졌습니다. 철도기지의 직원으로 알려진 용의자의 집에선 다수의 폭발물도 발견됐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4분 샌프란시스코 인근 산호세의 한 철도기지. 직원 회의가 한창이던 중 갑자기 무차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This is a horrific day for our city. And it's a tragic day for the VTA family. And our heart pains for the families and the co-workers. Because we know that so many are feeling deeply this loss of their loved ones and their friends.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다수가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총격으로 총 8명이 숨졌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건물로 진입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는 57살 샘 캐시디로 철도기지의 직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내 곳곳에선 폭발물까지 발견됐고 폭발물 제거반이 출동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We received information that there are explosive devices that are located inside the building. That being said, we activated our bomb squad, which is currently out on scene.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출근하기 전 자신의 자택에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안에선 다량의 폭발 장치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15번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산호세를 찾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전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총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There's a numbness I imagine some of us are feeling about this because there's a sameness to this. You know, anywhere USA. It just feels like this happen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최근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BB건을 쏴 공격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CHP는 어젯밤 차량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빨간색 SUV 운전자로부터 BB건 피격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리버사이드 경찰국과 협력해 해당 차량 운전자를 인근 상점가에서 발견해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오렌지 카운티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용의자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BB건 피격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범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가솔린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송유관 해킹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로 인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3,400만 명 이상이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3.04.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We're expecting these higher gas prices to be unfortunately sticking around. 전국 자동차협회 AAA는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3,400만 명 이상이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솔린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여행 비용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이달 초 발생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랜섬웨어 공격도 가솔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송유관 가동이 멈추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아직 일부 주에선 여전히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Georgia, North and South Carolina, even Tennessee and Virginia still seeing some outages over 10%. In fact, the Carolinas and Georgia still seeing over 20% of stations without fuel. AAA는 해변이나 산, 국립공원 등 인기 여행지의 주유소에서 연료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들은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 미리 연료를 채워넣고 항상 가장 가까운 주유소의 위치를 파악해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미국 내에서 커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라고 정보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낮게 본 세계보건기구의 결론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냈습니다. 앞으로 90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어딘지 보고하라고 정보기관에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선 결론이 갈린다고 했습니다. 정보기관 두 곳은 동물이 사람한테 옮겼다, 한 곳은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데 어느 쪽도 증거는 충분치 않다고 했습니다. 최근 백악관 당국자들이 재조사 필요성을 연일 언급한 데 이어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오늘 상원 세출위원회에서도 코로나의 기원이 어디냐가 주요 화제였습니다. 보건당국자는 조사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other options might have occurred, including a possible lab leak. We just don't have evidence to be able to say what that likelihood is. 미국 정보 당국은 코로나 첫 발병 직전 우한의 연구원들이 심하게 아팠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험실 유출설을 한때 음모론으로 보던 전문가들도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I believe what most likely happened is there was an accidental leak followed by a criminal cover-up. 하지만 이런 추측에 중국은 격앙돼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3월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1차적으로 결론 냈습니다. 미국은 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서 미국 정보당국을 시켜 파헤치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방해로 조사가 어려웠다며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도록 계속 압박하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훈입니다. 에릭 카세티 LA 시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차기 인도 대사에 지명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인도 대사에 에릭 카세티 LA 시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상원에서 지명이 승인될 경우 카세티 시장은 인도로 파견되며 내년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시장 대행이 LA시를 맡아 행정을 하게 됩니다. 차기 LA 시장직으로는 누리 마르티네즈 LA시 의회 의장과 폴 크레고리안 시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과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 등은 이미 2022년 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노숙자 텐트촌 철거와 공원 재단장을 위해 폐쇄됐던 에코팍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LA 공원관리국은 에코팍 레이크 주변에 노숙자 텐트촌 철거 후 두 달여 동안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오늘 다시 에코팍을 개장했습니다. 수십만 달러를 들여 청소와 보수 공사를 마친 에코팍 레이크는 시설 외관의 도색 작업을 비롯해 놀이터와 화장실, 식수대, 산책로 주변의 조명 등이 개선됐습니다. 한편 LA시는 지난해부터 에코팍에 노숙자들이 몰리면서 위생과 치안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 노숙자촌을 전격 철거하고 공원을 폐쇄한 뒤 재단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뉴저지주의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철회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6월 4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머피 주지사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게 적용됐던 최소 인원 운영과 관련한 행정명령의 일부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CDC가 백신 접종자들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새 지침을 발표하자 뉴저지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중단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탐 울프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프 주지사는 입법 당국에 최저임금을 즉시 시간당 12달러로 올린 후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인근 주들의 최저임금은 모두 연방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지만 펜실베니아 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수준인 7달러 25센트를 10년째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울프 주지사는 필수 근로자들을 포함한 100만여 명의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며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3분의 2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의원 2명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서 1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게시물에 좋아요 수를 숨길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그동안 일부 계정에 한해 시범 운영 중이던 좋아요 수 숨기기 기능을 사용자 전체로 확대해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자신의 게시물은 물론 SNS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 숫자를 숨길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좋아요 수가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들은 게시물에 대한 타인의 반응 대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 자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 아마존이 영화 007 시리즈 제작사 MGM을 인수했습니다. 아마존은 84억 5천만 달러에 MGM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번 인수를 통해 아마존 스튜디오, 영화, TV 부문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GM은 007 시리즈 등을 만든 세계적인 영화 제작사로 1924년 설립 이후 로키, 양들의 침묵, 터미네이터 등 인기 영화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010년 아마존 스튜디오를 세워 자체 드라마를 제작했고 현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MGM을 인수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하면 유로 회원 서비스인 프라임 회원 수와 관련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 BTS의 이름을 딴 세트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오늘부터 미국을 비롯한 12개 나라에서 한정판 BTS 밀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치킨 맥너겟, 프렌치 프라이즈, 콜라로 구성된 BTS 밀은 특히 디핑 소스 덮개에 영문과 한글로 된 소스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한편 맥도날드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세트 메뉴를 출시한 적은 있지만 BTS의 경우와 같이 글로벌 세트 메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통 국악과 비트박스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개최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5월 한국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오는 26일 특별 버추어 콘서트 해금과 비트박스가 만나 즉흥 연주를 이루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엔 여수연 해금 연주자와 비트박서 겸 볼티모어 타우슨 대학 교수로 활동 중인 쇼데케가 함께 즉흥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물병이나 와인글라스 등을 이용한 전통 음악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집니다. LA 한국문화원의 버추어 콘서트는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오찬 회동은 주먹 인사를 하며 덕담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강해 보인 대통령님, 먼 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 그러나 야권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곧바로 공세를 폈습니다. 백신 스와프가 안 됐고 백신의 기술 이전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신저 RNA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 탈원전 중단, 장관의 교체 요구 등 다양한 주제를 제기하며 압박했습니다. 인사라인 교체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한 조치를. 문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불공정할 거라는 건 기호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교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 남북대화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정의당의 제안은 코로나로 대규모 훈련은 어려울 거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성과를 부각시키며 여야 대표가 먼저 이른바 노쇼 백신을 맞아 국민을 안심시키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여야 대표들부터 먼저 선언적으로 이 백신 주사를 노쇼하는 건 맞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열린민주당은 중단 없는 개혁을 요청했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넘겨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한 문 대통령은 유명무실해진 여야정 협의체를 3개월마다 열자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한국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경로당 앞 벤치에 3355 모여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실내에 1시간만 머물 수 있다 보니 주로 밖으로 나와 적적함을 달랩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그 에어컨 좀 쓰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제 못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지. 다음 달부터는 접종을 완료했다면 예전처럼 시간 제한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끼리는 경로당 안에서 음식도 함께 나누고 그동안 중단됐던 노래나 관악기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쪽만 예방접종을 마쳤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1차 접종자는 가족 모임 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돼 8명 이상의 가족 모임도 가능해집니다.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90%의 감염을 예방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1단계로 접종을 받은 고령층을 고려한 방역 조치를 우선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1차만 접종해도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예외로 인정받게 됩니다.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 제한에서 제한됩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10월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 벌써 4년이 지났지만 남은 실종자 22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사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는데 법원이 1심보다 높은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브라질을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오.
1심 재판부는 폴라리스 쇼핑 대표 김완중 회장 등 두 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회장에겐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 해사본부장에겐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선박의 결함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함 보고를 받고도 운항을 계속하도록 해 해수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며 책임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침몰 자체의 책임에 대한 기소나 원인 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자체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더 꼼꼼히 수사를 하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기소를 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된 단죄를 하는 첫 시작이 되어야. 침몰 이후 수색 작업이 대통령 취임 제1호 민원이 되면서 1차 심해 수색이 이루어졌는데 항해 기록 장치는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유해가 발견됐는데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습도 하지 않고 9일 만에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2차 심해 수색도 예산이 모두 삭감된 상황. 스텔라 데이지호는 심해에서 점차 형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러시아에서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에서는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동식물 감독청의 멜라노 고문은 여러 지역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전했는데요. 현재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동물용 코로나 백신의 명칭은 카르니바코프로 러시아 연방동물건강보호센터에서 개발됐습니다. 개발자 측은 지난해 개와 고양이, 여우 등에게 카르니바코프 백신을 맞췄는데 면역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고했는데요. 가격은 2회 접종분 기준 우리 돈 약 7,500원에 측정됐습니다. 한국 전 참전용사 출신이자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전 남편인 존 워너 전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그제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워너 전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학업을 포기하고 해병대에 자원해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 전장에서 싸운 인물입니다. 이후 30년간 버지니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을 5차례 지내며 미국 정계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 미주 한인 이민의 100주년을 맞았던 지난 2001년에는 미국 대통령이 이 해를 한국 이민의 해로 선포토록 촉구해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수요 일반 아련에서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81세 리디아 막시모비치와 교황의 만남에 많은 사람이 주목했는데요. 만 3세가 되지 않은 나이로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막시모비치의 팔에는 강제 수용자 번호가 문신으로 새겨 있는데 교황이 이를 보여주자 교황은 허리를 숙여 수용 번호에 입을 맞췄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언급하며 지난 2016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 추모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소 40여 마리가 떼죽음당하는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번쩍 내리친 낙뢰, 소 42마리 떼죽음입니다. 자, 소들이 풀밭에 기절한 듯 쓰러져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천둥번개가 동반한 비가 쏟아지던 지난 24일 중국 남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외에서 축사로 이동하던 150마리 중 42마리가 벼락을 맞고 감전사한 건데요. 당시 소를 돌보던 주인도 벼락을 맞았지만 곧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축들은 아천우나 자연재해처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면 서로 몸을 맞대고 뭉치는 습성이 있어서 피해를 키웠을 거란 전문가의 설명인데요. 특히 벼락이 떨어지면 반경 수십 미터까지 전류가 흐르는데 네 발 달린 소들이 지면에 흐르는 전류를 그대로 흡수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악명 높은 마약상이 좋아하는 치즈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치즈 사진에 딱 걸린 영국의 마약상입니다. 손바닥 위에 치즈를 놓고 찍은 이 사진. 영국의 마약상 칼 스튜어트가 메신저에 올린 건데요. 경찰에 체포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합니다. 사진 속 지문이 비밀인데요. 마약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치즈를 자랑하려고 사진을 찍어 메신저에 공유했고 눈썰미 좋은 경찰, 이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마약상의 손바닥 사진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지문을 분석하고 바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마약상이 이용한 메신저는 마약 판매와 돈 세탁 등에 가담하는 범죄자가 주요로 사용하는 것으로 영국 경찰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즈사랑이 독이 돼 결국 체포된 범인, 마약을 공급하고 불법 수익 재산을 이동시킨 혐의로 1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액의 당첨 복권을 줍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미국에서 일생일대 행운을 마주한 편의점 주인이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11억 원 복권을 주운 편의점 주인의 선택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아비샤 씨입니다. 복권 한 장 때문에 그만 잠을 설쳤다고 하는데요. 가게를 정리하던 중 단골 손님이 버리고 간 복권 뭉치 사이에서 긁지 않은 한 장을 발견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복권을 긁었다가 상상도 못한 결과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복권에 무려 10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이라는 당첨금이 적혀 있었던 건데요. 거금을 손에 쥘 기회에 뛸 듯이 기뻤겠죠. 하지만 정직을 신념으로 삼아온 가족은 그에게 복권을 돌려주라는 조언을 했고 결국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그는 복권을 산 단골 손님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고 며칠 후 가게를 다시 찾은 손님은 사비 씨가 건넨 당첨 복권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다는데요. 사비 씨는 구매자에게 당첨금을 돌려줘서 마음 평화롭게 잘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진정한 팀워크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꿀벌들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병뚜껑 돌렸다는 꿀벌 두 마리입니다. 탄산음료수 병뚜껑 위에 붙어있는 꿀벌 두 마리의 모습인데요.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라 보여주는 듯 병의 양쪽에 붙어 다리로 뚜껑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조금씩 병뚜껑이 움직이더니 병뚜껑 제거에 성공! 해당 영상을 촬영한 브라질 한 영화 제작자는 손님에게 받은 탄산음료를 벌들이 훔쳤다며 놀라운 장면을 SNS에 공개 화제를 낳았습니다. 벌들의 놀라운 지능과 팀워크는 실제 연구로도 밝혀졌는데요. 2018년 하버드대 연구진은 벌집이 흔들릴 때 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봤더니 그 결과 벌들은 동료가 움직이는 방향을 감지하고 그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 이상으로 5월 26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